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을철에 유의할 건강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나 참 이번 여름이 더웠습니까? 다 아, 더위에 지쳐서 냉방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은 어김없이 예, 가을을 맞이하고 아침 저녁으로 어,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온 누리가 오색 단풍으로 어, 참 화려하게 물든 그러한 어, 계절입니다. 아, 그래서 그 계절이 오게 되면 어, 알베르 까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참온 누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되는 것은 바로 제2의 봄의 시작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나 동시에 또 단풍이 떨어지고 나면은 어 쌀쌀한 바람이 불고 앙상한 가지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 가을은 그야말로 어 영혼의 계절이다 뭐 이러한 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가을이 되면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실체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또 우리의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을 때, 이제는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의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한해 동안 우리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의 업적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선수처럼 멸관 받기 위해서 메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농부처럼 일찍 일어나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이제는 풍성한 수확을 앞두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한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계절이요 생명이 넘치는 계절이요 또한 수확하는 추수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을철에 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가을을 맞이해야 하는 것인가? 어, 가을은 청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청명한 하늘이 있고 또 동물들이 살이 찌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왜 동물들이 살이 찌느냐. 그것은 본능적으로 생명체는 겨울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이 있을 때 열심히 에너지를 축적하고 또참 내장에 어떠한 지방을 모아서 마치 곰이 겨울을 지날 때 열심히 가을에 많이 먹고, 어 이제 잠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이다.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 유의해야 될 것은 어 식습관에 대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습식 습관, 자연적으로 가을이 되면 이 식욕이 높아지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맛있는 음식들이 또 많이 나오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과식을 하기가 쉽고, 또 내장의 비만이 지방이 쌓여서 내장 비만을 앓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살이 찌는 것 이것은 왜 우리에게 이 건강에 해로운 것일까요? 살이 찌면 비만 세포, 지방 세포들이 늘어나는 게 주로 살이 찌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는 근육을 써서 근육이 늘어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체중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무 과식해서 지방 세포가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지방 세포가 많이 들어가면 어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염증 물질들이 참어 우리의 신진 대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최장의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위와 장의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한 신경 세포와 모든 혈관의 염증을 유발해서 만성 어 질환들, 성인병, 당뇨와 고혈압 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뇌졸중, 또 동맥경화 이런 지방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혈관의 염증을 바라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세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또한 가을철 그래서 겨울로 들어가는 그러한 계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도한 이 탄수화물의 섭취 이러한 것들은 주로 이제 과식할 때 많이 일어나는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면 갑자기 저혈당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저혈당이 떨어지면 또 갑자기 식욕이 또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올려주고 주기 위해서 또 음식을 탐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 탄수화물이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고 이러한 그 악순환의 탄수화물 중독의 굴레가 지속이 되면서 우리의 몸은 염증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염증이 올라가게 되면 모든 우리의 세포들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면은 암에 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도 올수 있는 거예요. 인슐린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췌장에서 또한 정상적인 건강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고 또 인슐린이 정확하게 그 당을 갖다가 세포 속으로 집어넣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잘 잡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 특히 과도한 탄수화물, 이러한 섭취, 이러한 것들을 제한하는 그러한 절제가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자문서 23장 2절 말씀에도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한 말이죠. 목에 칼을 두다니요. 왜냐하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것도 하나의 욕심이죠. 탐욕이죠. 탐욕. 탐력. 본능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절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스럽게 음식을 먹는 것 이것도 하나의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적인 이러한 욕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정욕적으로 과도하게 분수를 넘어서 그 정욕적인 성욕이 이렇게 발 발휘가 돼서 많은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이 욕심이 잉태하고 탐욕이 생기면 반드시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창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절제 있는 자유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드셨는가? 요사이 그 지중해 식단이 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이스라엘이 바로 지중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중해 식단은 감람류, 불포화 지방이 많은 것이죠. 또 생선류가 많이 잡히는 것이에요. 육식보다는 생선을 많이 들고 또 감람류나 야채와 통곡물 정제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통곡식을 빵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밥으로 만들어서 드는 것. 그 속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던 그러한 지중해 지방의 식사요법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매우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음식은 조금 더 먹고 싶다 할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 정도의 식욕이 딱 어, 채워지면, 아, 이거 조금 더 먹고 싶다 할때 숟가락을 딱 놓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 많이 먹으면, 충분히 먹으면 그것이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독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독소가 간에서 신장에서 다 해독이 돼야 되는 거아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활성 산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활성 산소는 바로 우리의 세포를 노화시키고 세포를 파괴하고 유전자를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당뇨도 활성 산소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도 활성 산소가 많이 생겨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우리가 그 소화되는 과정에서 노폐물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노화가 빨리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음식을 과식하지 않는 것, 진찬을 탐하지 않는 것, 미식가가 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너무나 먹는 것에 너무 과중하게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해가 독소가 우리 몸 속에 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의 때에 우리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 항상 늘 조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지중해 식단 우리가 들은 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모든 것에 아름다운 절제의 미덕을 갖게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을철 건강 관리에 유의할 점은, 어, 운동 관리입니다. 운동하는 거예요. 왜 운동하는가? 사실은 음식이 더 중요하냐,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운동 관리가 더 중요하냐 했을 때 음식 관리가 첫째입니다. 음, 먹는 것 조심해야 돼.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먹는 것 잘못 먹으면 충분히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 우리의 몸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노폐물 배출에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하면 피부가 좋아지는 겁니다. 피부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이 땀을 통해서 중금속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독소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방을 태우는 효과도 있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독소 배출이에요. 해독작용이 바로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근육세포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비만세포에서 난 아리보카인을 중화시키는 항염증 물질들이 대거 분비되는 것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심장과 폐의 기능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항염증 작용을 일으키는 마이오카인의 배출 이것이 바로 운동하는 사람, 정규적인 운동. 하루에 5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이렇게 약간 땀이 흘릴 정도의 운동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여기서 또 우리는 예수님의 건강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많이 하셨어요. 이 고울에서 복음 전하시고 저 고울로 가시면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평균 10km에서 30km를 항상 도보로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이동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빠른 걸음, 파워 워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아요. 심폐 기능을 좋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이 장단지 근육을 이완과 수축을 통해서 모세혈관 깊숙이 그 신선한 산소, 영양소를 풍겨주는. 그러한 모세 혈관 혈액순환이 탁월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 정상적인 운동요법, 적절한 파워워킹에 가장 탁월한 건강에 유익한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리를 잘 사용하는 것. 여사히 뭐 끄떡하면 뭐 지하철 타고 뭐 택시 타고 뭐 운전하고 걸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두 다리가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거예요. 그곳에는 장단지 근육을 통해서, 사실 다리 근육이 말해요. 3분의 2의 우리 몸의 근육이 다 다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다리만 힘차게 적절하게 움직여도 따로 건강한, 뭐, 운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할 때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햇빛을 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햇빛을 쬐게 되면은 비타민 D가 합성화되죠. 자, 이 자외선이 우리의 피부에 닿게 되면 그것이 그 자극을 줘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우리에게 항산화 요소일 뿐만이 아니라 칼슘을 생성케 하고 뼈를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요새 비타민 D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많이들 유행하고 있죠. 비타민 D는 코로나 유행할 때 면역기능을 좋게 한다. 그렇게 해서 비타민 D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비타민 주사도 적절하게 맞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한번 정도는 몸속에 비타민 D의 수치를 한번 검사를 해 보는 것이 무조건 비타민 D 주사 맞는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음식에 대한 그러한 절제, 탄수화물의 절제, 그리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햇빛을 쬐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할 것은 우리가 이 가을철 되면 또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벌초도 가고, 또 사냐에 놀러도 가고, 이러한 때입니다. 이제 그때 유행하는 또 여러 가지. 그 쯔쯔가무시라든지 찐득이 질환이라든지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들이 쥐의들쥐의 배설물을 통해서 이것이 어, 피부와 닿게 되면은, 어, 그러한 쯔쯔가무시 병과 같은 고열과 또 출혈이 일어나는 이러한 병들에 노출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이 보이지 않는 긴 어, 의상을 입고 우리가 산을 가서 벌쳐도 하고 또 좋은 산야에 단풍도 구경하고 하는 것이 우리 가을철 건강에 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왜 지었습니까? 우리가 건강 장수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먹을 것잘 먹고 좀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위해서 진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고린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 마음대로, 마음대로 쓰려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 장수하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말며, 우리의 눈을 드리고, 우리의 귀를 드리고, 우리가 볼 것을 봐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외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것을 들어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눈을 귀를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주고 발을 뜰 때는 악한, 어, 사람의, 억울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면 안 돼요. 악한 대로 발, 발이 달려가는 발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사람을 도와주고, 어, 낙은애를 대접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의 발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일에 달려가는 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똑바로 떠야 됩니다. 우리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건강을 유지해서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청지기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관리입니다. 여러분, 가을철이 되면 사람이 좀 센치멘탈해지죠. 왜 그럴까요? 그건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가을철이 되면은 우울증이 발병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추운 나라 이런 경우에는 이 햇빛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 북쪽에 사는 어, 북방구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이 이러한 우울증에 그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타민 D는 어, 대장과 콩팥에서 이 칼슘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 D예요.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안 돼요.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심혈관 질환 우울증이 빈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아, 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그랬다. 또한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래야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독소와 같은 감정 미움의 감정 불평과 원한의 감정 싫어하는 감정, 또한 불만족스러운 감정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뭐해요? 도쳐내는 거예요. 죽게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염려의 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정말 그 방황하는 이러한 무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터쳐내고 마음의 정화여 독소를 해소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기능 속에서는 배설이 중요한 것입니다. 변을 통해서 그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또한 소변을 통해서 그 해독기능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땀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이것이 독소가 정, 감정적인 독소가 정체되면은 사람이 불안이 오고 염려가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마음 속에 독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가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건 무엇입니까? 물론 햇볕도 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안.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정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이 자율신경세포를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면 금방 우리의 심장이 뛰고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말초 혈액이 잘 통과가 안 돼서 심근경색과 뇌졸중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 원인은 뭡니까? 마음의 불안이에요. 마음의 염려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을 다 토쳐내는 사람에게 토쳐내지 말게 되기를 주의를 주관합니다. 애꿎게 자식에게, 강아지에게 그냥, 어? 분풀이 하면 안 되죠. 응? 집에 와, 직장에서 상사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집에 가서막 화를 내고 어 아내에게 남편에게 화를 내고 그 애완견에게 그냥 화풀이를 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자학한다 이겁니다.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 너는 살 가치가 없는 것이 이 마귀의 공격에 자기 자신 노출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유일한 해독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쳐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쏟아내면 얼굴이 머리가 시원해진 거못 느낍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화야. 영혼의 정화입니다. 영적인 목욕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토쳐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극률과 자비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있는 것은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화예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야 돼요. 해독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와야 돼, 독소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위에서부터 날려오는 하나님의 평안. 위에서부터 날려오는 하나님의 천국의 그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보고, 다이돌핀이라고. 엔돌핀은 우리가 운동할 때 나와서 참 기분 좋은 걸 느끼지만, 다이돌핀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300배가 넘는 엔돌핀보다 300배가 넘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뭐, 훌라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준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 눈먼자가 다시 포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유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터쳐내고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 성령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온전히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이에요. 마음의 불안의 해법이에요. 마음의 우울증의 해법이에요. 여러분, 토쳐내세요. 하나님 앞에 토쳐내세요. 사람에게 토쳐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람한테 토치면 사람이 괴로워요. 옆에 사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병들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주 여호와 야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니라.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가을철 건강 관리는 영적인 건강 관리예요. 건강한 삶 영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WHO의 그러한 건강 그 정의에서도 있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하고 정신적으로 쾌적하고 또한 영적으로 쾌적한 것을 건강에 대한 정의. 이것이 바로 전인적 건강이에요. 대선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는 때요 환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분명하게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환란의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때인 것이에요. 디모데 우서 3장 1제롬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자라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점점점 세상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러한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윤리절, 그야말로 폭력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흑암의 권세에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디모데우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경건의 능력은 바로 거룩한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경건이라는 고아와 과부를 돌볼 뿐만 아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것. 세상의 문화는 바로 마귀에게서 온 것이요. 어둠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여 쾌락을 좋아하고 무정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교만하고 그야말로 감사치 아니하고 배신 때리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화 정상적인 성적 이러한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것에도 말만 해도 오히려 차별금지법으로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환란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혹의 시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골로세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요. 기도는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또한 마음이 고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축하는 것과 같아그 저축은 뭐예요? 나중에 어려울 때 찾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아 놓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무슨 위험한 일이 닥칠 때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막내딸이 교통사고 당하기 그 전날 저쪽 청계산에 가서 밤 1시간 넘도록 기도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되나. 내려오면서 지금도 그때를 잊어버릴 수가 없으고 아내와 함께 야 머리가 시원해지고 밝아지네 바로 그, 그날 그 아침에 교통사고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정말 보호해 주신 것 여러 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안에 가신 성령께서 미래를 다 아시고, 영적인 세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현재와 미래가 다 동시에 펼쳐지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개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미리 기도하게 하고, 환란을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소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빚박과 환란의 때에 동요함이 없이 견디며 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해야 합니다. 기도를 저장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의 씨가 알을 낳지 못하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과에 말이에요. 그 벌레가 먹고 들어가서 거기다 알을 딱 낳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는 커지면서 구멍은 메꿔지고그 속에 있는 알이 말이에요, 유충이 돼서 자라면서 과일의 속을 다 파먹는 거예요. 그 과일은 쓸모없는 과일이 버려진 과일입니다. 어릴 적 청년 시절에 나쁜 습관, 이러한 것의 습관이 자라면 영원한의 유청이 자라듯이 사람의 그 본성이 타락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자라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뿌인 욕심을 십자가에 넘겨오는 삶,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에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정과 욕심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과 욕심이 미혹이 많아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에 먹을 것을 줬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에너지를 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못하도록 굶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 넘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매일 십자가에 넘기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게 힘을 주시면안 돼요. 육신에게 먹을 것을 주면 안 됩니다. 죄를 키우면 안 됩니다. 죄는 누룩같이 퍼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확 퍼집니다. 한번 퍼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 하나도 결코 그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유충과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있는 자들이 나중에 범죄자가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야말로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랑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기면 좋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상처가 나고 병원에 병원균이 침투하면 우리 몸 안에 면역체가 작동하여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상처가 나면 병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나면 마귀의 불화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불화살이 우리를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병균이 들어와서 자라나서 폐혈증을 일으키고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키고 또한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는 선한 능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의 면역 체계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을 부인하는 것. 이러한 자에게서 우리는 떠나야 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설지어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늘 비평과 또한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너무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 일이 없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의 사역을 비판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때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함으로 민해서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러나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망할 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나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는 반드시 악을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그 선을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보서 1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하노라.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마지막 추수 때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첫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에요. 요엘서 이장 이십삼 절을 보게 되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네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성령의 이른 비는 오순절 날 이천 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앉은 백이0 명의 성도들에게 늦은 이른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이젠 드은비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2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으리라. 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자의 호령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 조차 강림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들려 올라갈 때가 온 것이에요. 그때그 전에 성령으로 기름 준비한 늦은 비의 역사가 지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천여 중에서 다섯천여는 기름으로 준비했어요. 늦은 비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늦은 비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섯천여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겨두고 다섯 명만이 주님을 만나러 올라간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이러다가 한 사람은 올라오고 한 사람은 남겨두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고한 사람은 남겨두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마지막 때, 내가 남정과 여정들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지상에는 기근과 전쟁 소문과 날이 갈수록 그 기후 변화와 여러 가지 환란이 지금 임하고 있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늦은비를 받게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충만하게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는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오면 이제는 믿는 자를 포기느냐 할 정도로 믿기가 어려워질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에드로가 고백한 자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 속에 옷이 없었서 그리고 나의 구주, 크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사 물과 피를 쏟으시므로 누구든지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영과 혼과 몸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흠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 없이 보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